네, 간밤에 나온 글로벌 뉴스 네 가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요,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에 골드만삭스 측에서 원자재 투자에 대해서 강력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네, 골드만삭스의 한 애널리스트가 CNBC의 방송에 출연해서 이러한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현재 환경에서는 포트폴리오에 원자재를 더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리스크에 대한 헤지뿐만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대한 헤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강력한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유가도 마찬가지로 120달러 선을 넘어설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함께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UBS 측에서 내놓은 이 투자 전략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UBS 측에서는 몇 달 안에 완화가 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투자 전략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현재 이 긍정적인 낙관론을 내놓은 건데요. 예, 결국에는 인플레이션도 하락을 할 테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긴장도 완화될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또 투자자들은 여전히 견조한 실적에 주목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함께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입니다. 간밤에 마이크론의 투자 의견이 다시 한번 상향 조정됐습니다. 목표 주가까지 함께 상향 조정되면서요. 100달러 선에서 120달러 선까지 웨드부시 측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일단 마이크론은 반도체 시장에서 가격 결정력이 있는 회사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또 수요에 집중을 했습니다. PC의 수요가 집중 현재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삼성전자의 시안 공장이 최근에 폐쇄됐기 때문에 낸드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이에 따라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매출도 증대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락장 속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뉴스입니다. 리비안도 마찬가지로 간밤 증시에서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예, 조지 소로스가 운영하는 펀드가 리비안에 주식을 추가적으로 매입했다라는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2021년 4분기를 기점으로 했을 때 약 2천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는 전체 리비안의 지분 중 2%에 해당하는 규모이기도 한데요. 현재 월가에서도 리비안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 있기도 합니다. 2022년에 리비안에 약 4만 대의 전기차가 출하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이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뉴스 살펴보고 왔습니다.